자, 백신 중일 3년 1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본문 1부터 그냥 바로 가죠. 자, Long ago, an honest merchant lived in Genoa, Italy. 제노아라는 이탈리아의 한 지역에서 한 정직한 상인이 살았대요. 옛날 옛적에. His name was Antonio and he went to different places to support his family by trading. Support의 서가 뭔 뜻이냐면 밑이란 뜻이야. 서포트이 뭐냐? 밑에서 이렇게 떠받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뭐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야? 여기서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양하다라는 뜻이야. 먹여 살리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기 가족을 뭐로 먹여 살린다? By trading. 무역으로 먹여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각기 다른 곳을 막 왔다 갔다 전전하면서 왜? 파는 사람이니까. Merchant니까 트레이드를 한다라는 거죠. 됐지? 자, 그래서 요 투부 정사는 뭐로 쓰인 거예요? To support, 자기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으로 쓰여서 뭔가 목적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경희야, 클리닝룸은 클리닝 때만 들어가는 거야. 지금 테스트룸 그냥 들어가서 준비하시면 되겠지? 자, 2번 문장 볼게요. 자, one day, 어느 날, he filled his ship. 자, fill A with B 하면 뭐겠어? 그치. 이게, 그럼 전치사가 왜 with가 나오냐면, with의 뜻이 뭐냐면, A랑 B가 같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A랑 B가 공존할 때 쓰는 거야. 이런 의미야. 그래서, 이 책상이 모래로 뒤덮였다라고 했을 때도 be covered by가 아니라 be covered with라고 하는 이유가 책상이랑 모래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알겠지? 채웠을 때 배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배랑 얘가 같이 있는 거잖아. 이런 공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전치사 with의 쓰임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he filled his ship with goods. 자, s 붙이면 복수되는 거 아니야. s 붙이면 원래 다른 뜻으로 되는 게 원래 영어 역할이었는데 그게 중간에 바이킹이란 민족이 영국으로 쳐들어오면서 생겨난 규칙인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개판이야. 왜냐면 S를 붙여서 복수가 되는 애도 있고 S가 붙여서 다른 뜻이 되는 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굿, 우리 굿즈라고 하잖아. 그 콩글리시로 상품이란 뜻이에요. So with goods and visited a faraway island. Faraway는 저 멀리 있는 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 좀 보면 and는 접속사잖아. 항상 내가 뭐라고 하냐면 접속사 나오면 친구 찾아주라 그래. 자, 봐, 여기가 visited라고 했으면 이 친구가 누구야? goods가 아니라 filled지. 그래서 그는 자기의 배를 상품으로 가득 채워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방문을 했다라는 거야. 요런 게 친구 찾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V1, V2고요. 그래서 저기 섬으로 갔어. 그래서 there, 거기에서 그는 traded, 거래를 했지. tools for spices and books for nuts. 그래서 이것도 trade A 그다음에 for B 이렇게 된 거잖아. 얘는 with를 쓰면 안 되겠지. 왜? 교역을 했으면 얘는 날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또 전치사 for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치사 for의 느낌은 뭐냐면 A가 B로 바뀌었다는 느낌이 되는 거죠.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걔는 안토니오는 거래를 했대. 도구들을. 아, 그럼 얘는 지금 도구를 가져간 거구나. 뭐를? 스파이스, 향신료. 향신료와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또 친구가 뭐냐면 그러니까 for가 전치사잖아, 그렇지? 전치사 1 그리고 전치사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도구를 책으로 바꿨다. 맞아, 틀려? 틀려. 도구는 향신료로 바꿨고 책을 nuts 견과류로 바꾼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야 돼. 조심해. 알겠지? 그래서 얘를 얘로. 쟤를 제로 이렇게 한 거야. Thanks to 무슨 뜻? 뭐뭐 덕분에란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른 것좀 많이 써줄게요. Thanks to Antonio, Antonio 덕분에. 그래서 owing to로 바꿀 수도 있어요. Owing to 내지는 due to 그리고 because of 얘네 싹다 뭐야? 전치사야. 알겠지? 뜻 비슷해. 특히 owing to는 거의 뜻이 비슷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안토니오 덕분에 the islanders, 그러니까 이 멀리 사는 이먼 섬에 사는 사람들이 could 얻을 수 있었대. What they needed, 그들이 필요했던 거네. 자, 관계대명사 봐. 세 개. 첫째, 해석 어떻게 한다? 겉. 그리고 둘째, 무슨 위치? 명사 위치.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없다? 주어나 목적어 없는 관계절 구성. 그래서 겉 명사 불완전, 겉 명사 불완전, 겉 명사 불완전. 해봐. 뭐라고? 그렇지. get은 얻다잖아.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렇지. 뭐 있는지 알려줘야지. 뭘 얻었는지. 목적어 자리네, 명사 위치네. 그리고 need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뭘 필요한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얘도 타동사네.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목적어 역할을 둘다 해먹네.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들이 필요했던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됐죠? 응. 자, 이번 문장은 문법 때문에 많이 중요하겠네요. 문법 위주로 잘 보세요.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왔잖아요. 그죠? 솔직히 중3쯤은 내용이 어렵겠습니까? 어렵진 않죠. 문법 위주로 잘 보시면 돼. 자, 3번 문장. One night, 어느 날 저녁에 안토니오가 저녁 식사를 했대. With the Islander's queen, Island's queen at her palace. 궁전에서 그 섬의 여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죠. 자, when dinner was served, serve는 서빙하다 할때그 서브야. 그러니까 식사를 제공하다라는 거니까 식사가 제공된다라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 해야 돼? 수동의 의미로 쓰인 거겠죠? 그래서 be 플러스 PP가 쓰인 거고. 그래서 저녁 식사가 서빙이 됐을 때, 제공이 되었을 때, rats은 무슨 뜻이야? G가 갑자기 appear, 등장했대. 자, appear는 그러면 자동사야, 타동사야? 얘는 또 자동사야. 알겠지? 그래서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 없죠. 됐지? 그리고 지금 콤마에서 끊었네. 그리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G가 나타났고, 그리고 또 새로운 내용이 또 나온다는 뜻인 거야. 콤마가 이래서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일부 serve, 내가 serve 아까 이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하인들이 chased them. 이 them은 당연히 누구예요? 그치. rats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나오면 지칭 추론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대명사 각각 누구 가리키는 다 찾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away with sticks. 그래서 막대기로 쥐를 쫓아냈었대. 이렇게 하면 되죠. 여봐, 이것도 봐봐. 쥐랑 막대기가 둘이 공존하지. 그러니까 with 쓰는 거야. 자, 4번. Antonio was greatly surprised. 자, 저거 이제 서프라이징이 맞냐, 서프라이즈드가 맞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 쌤은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을 유발하는 타동사라고 가르쳐요. 타동사라고 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잘 보면 돼. 그럼 가령 서프라이즈는 뜻이 뭐야? 놀라다라고 하면 그게 동양식 마인드야. 자, 서양에도 이런 거야. 너 지금 기분 어때?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그럼 좋으면 이유가 있어. 왜 좋아?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슬프고, 이런 거는 필연적으로 이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연유가 없는데, 즐겁다, 기쁘다?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근데 동양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되게 주관적이고 주체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놀라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서프라이즈는 놀라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서프라이즈는 놀라게 하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프라이즈 그 타동사에서는 그러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상태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뜻이 뭐가 되냐면 감정을 유발하는 상태인 거야. 그리고 과거 분사는 뭐할때 쓰는 거야?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야.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도 이건 예문이니까 그냥 영어만 써놓을게. 이렇게 두 개가 나뉘는 거지? 서프라이즈도 뭐라고? 놀라다가 아니라 놀라게 하다. 그럼 서프라이즈는 놀라게 하는 중, 서프라이즈는 놀라움을 느끼고 있는 중. 됐죠? 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 유발 타동사에서 그러니까 현재 분사가 맞냐, 과거 분사가 맞냐 이거는 그냥 뭐만 하면 돼? 주어만 잘 찾으면 돼. 그럼 여기 주어는 누구야? 안토니오잖아. 그럼 안토니오가 엄청나게 놀랐다고 해야겠지. 놀라게 하고 댕긴다라는 말은 좀 어감이 이상하겠죠. That 뭐에 깜짝 놀랐냐면 이건 접속사 대시죠. 관계대명사 that 아니에요. 관계사는 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됐지? 자, 안토니오는 깜짝 놀랐어. 뭐 때문에 놀랐냐면 There were rats in the palace. 아니, 서민층의 집도 아니고 궁전에 쥐가 있다고? 하고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he asked. 그는 물었지. Are there no cats on this island? 여긴 고양이가 없어요? 라고 하니까 The queen looked puzzled. 자, look은 자동사지. 그러니까 여기 뭐 있어? 보어 나온 거야, 이거. 자, puzzle은 그럼 뜬 뭐야? 퍼즐도 한번 해보자. 그 퍼즐 맞아. 그 퍼즐이야. 그래서 퍼즐은 당혹스럽게 하다는 뜻이야. 당황하다가 아니라 당황스럽게 만들다는 뜻이야. 그럼 너 만약에 저기다 퍼즐링 해버리면 무슨 뜻인 거야? 여왕이 당황스럽게 하고 댕긴다는 미친 뜻이 되는 거야. 여왕이 듣고 깜짝 놀라야 되잖아. 에? 네?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 다시. 감정을 느끼는 건지 유발하는 건지 뭐만 잡으면 끝난다고? 됐지? What is a cat? 에? 고양이가 뭔데요? 라고 물었대. 자,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The Merchant은 당연히 누구나 얘기하는 거야? 안토니오 얘기하는 거지. 안토니오가 자기 자신한테 얘기했대. What the islanders here need is not tools or books, but cats.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안토니오가 거래하려고 가져온 거잖아. 망원경이라든가 아니면 막 되게 재밌는 책 같은 거 가져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게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는 거죠. 자,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가시면 되게 많이 볼 건데요. Not A, but B가 있어요. Not A, but B는 뜻이 뭐예요? 그치.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는 거잖아. 그지? 자, 그리고 이거 함정 조심해야 되는 게 의미로 물어볼 수 있어. 이거 함정 조심해야 돼. 뭐라고 할까? 안토니오가 거기 섬 사람들한테 얘기했다. OX. 아, 여러분들은 지금 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고양이가 필요하겠군요.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OX? X야. 그러니까 이거 혼잣말이야. 그러니까 내용 파악 문제로 분명히 섬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장난쳐 놓을 거야. 그럼 X인 거야. 알겠지? 내용 조심해. 자, he brought two cats from his ship. 자, 배에서 두 마리의 고양이를 데려왔고, and let them run free. 자, let의 과거형 뭐야? let이지? 그치. 내가 친구 찾기 조심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let's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과거잖아. 그리고 let은 have make let 알죠? have make let은 뒤에 목적보에 뭐 나온다고 배웠어, 옛날에? 그치. 동사 원형.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유롭게 뛰댕기게 냅뒀다라는 거야. 됐죠? 자, 다음.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써줄게. 얼라우로 바꿀 수도 있죠. 물론 사실 얼라우로 바꾸면 안 되긴 하거든요. 뜻이 살짝 달라져서. 근데 이렇게 치환할 수도 있으니까. 얼라우 나오면 또 얘는 뭐라고 해야 돼? 동사원형이 아니라 투부정사 써야 돼.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치환할 수 있다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렛은 사실 냅둔다는 뜻이고, 얼라우는 해도 돼요라고 했을 때 그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의미가 안 맞아. 그래서 사실 얼라우드라고 하면 안 되지만 저렇게 시험 문제 출제 혹시나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잡아드릴게요. 자, 이거 봐봐. 이것도 What amazing animals? Amaze 무슨 뜻? 놀라게 하다라고 해야 돼. 감정 유발 타동사.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어는 누구야? 이걸 수식하는 animals가 주어인 거야. 그러면은 누가 놀라게 하는 거야? 고양이가 섬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저 amazing이라고 해야 돼. amazed라고 하면 돼, 안 돼? 그러면 고양이들이 깜짝 놀랐다면 미친 듯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저 감탄문이죠? 와, 이거 뭐야, 얘네. 이렇게 하는 거지. cry는 소리 지르다는 뜻이야. cried queen.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옴표로 인용하면 보통 자동사는요, 이렇게 도치해요. 이런 걸 보통 소위 도치 구문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뒤집은 거야. 보통 이렇게 따옴표 인용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왕이 소리 질렀대. 깜짝 놀라갖고. 언제? When she saw. 드디어 나왔네. 자, 지각동사 나왔지.
그러면은 rats가 도망가고 있는 걸 봤다. 그럼 사실 이거 뭘로 바꿔도 돼? running away로 바꿔도 되죠? ing를 써도 괜찮겠죠? 자, 6번 문장도 별표 치세요. 문법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와, 되게 대단한 동물이네요. 라고 여왕이 소리 질렀는데, 그녀가 모든 쥐들이 도망가는 걸 봤을 때. 그지? She gave Antonio a chest. 자, 안토니오한테 줬다라는 거니까, 소위 얘기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뭘까? 이 that은. 요 that도 중요하겠죠. 그치. 선행사가 누구? A chest. 그럼 격은 뭐야? 그렇지. A filled with 또 나왔네, 그지? 그러니까 보석으로 가득 찬 chest, 그 한 상자를 줬대. 부럽다, 그지? 자, 보석함을 하나 줬다라는 거죠. 됐네? 자, 7번. Back in Italy, Antonio told his friends about his good fortune. 자, fortune은 무슨 뜻이야? 그 포춘 쿠키 할 때 그 포춘이 아니까 행운이라는 뜻이죠. 이 대단한 행운을 자기 친구들한테 썰로 풀었다는 거야.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그랬더니, 여봐. 이게 왜 그래서 지칭추로 나오냐면, 루이지라고 또 따로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지문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통 출제하냐면, 요약으로 해서 선생님이 영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출제한 다음에 A, B, C, D 한 다음에 여기서 가리키는 게 다른 놈 찾아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지금 딱 히로 찍을 수 있는 애가 딱두 명이지. 안토니오랑 루이지. 그치?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자, 루이지라고 가장 부유한 친구래. 가장, 자, 이렇게 최상급 나오면 무조건 뭐 써야 돼? 정관사 덜을 써줘야 돼. 그래서 요거, 덜을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노아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인 상인인 루이지가 heard the story and was jealous.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 했대? 질투가 생겼대. 질투심이 막 샘솟으니까, 야, cats are worthless. 고양이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Luigi thought. 이것도 자, 조심해야 돼. 루이지가 얘기했어, 안 얘기했어? 이거 함정이야. 혼잣말이야, 혼잣말. 루이지가 안토니오에게 고양이는 쓸모없다라고 얘기했다. OX. X. 왜? 혼잣말. 생각했잖아. 알겠지?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 맨날 중학교 1학년 때 채점하다 보면 항상 95, 96 이렇게 됐을 때 어? 했을 때 채점할 때는 이렇게 머뭇거리지. 다 맞은 줄 알았는데 꼭 이런 거 낚여갖고. 그치? 빨리 풀면 어떻게 돼? 빨리 틀려. 그러니까 문제를 그래서 시험 때 왜 문제를 많이 푼 줄 알아? 그 정확히 푸는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빨리 풀라고 하면 그건 성급한 거잖아.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학교에 늦었어. 그래서 준비물 찾아야 되는데 잘 안 찾아줘. 엄마 나 이거 어디다 놨어? 라고 하면 엄마가 한 3초 만에 찾으시지. 왜? 마음이 평온해서 그래. 알겠어? 그래서 최상위권 애들 잘 보면 시험 때 긴장을 안 하거나 긴장을 해도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 내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저런 함정 조심해. I'll bring the queen. 이것도 잘 봐. 자, 이거 그러니까 너 그 문장의 사형식이라고 소위 얘기하잖아. 이것도 도치구문이야. 이것도 혁신이야. 잘 봐. 생각해 봐. 내가 동현이한테 내 펜을 줬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그럼 내가 동현이를 그러니까 이거 타동사잖아. 주다잖아. 그러면은 주다라는 동사는 필연적으로 동사 목적어 두 개 발생하지. 이거랑 너. 그지? 근데 동현인을 팬한테 줬을 리는 없잖아. 이상하지, 누가 봐도. 이질적이지. 그 이질감으로 문장 읽게 하는 거야. 그게 도치구문이야. 이해됐지? 그럼 이것도 봐봐. 저 먼 섬에 사는 여왕을 내가 브링 데려온다고? 말이 돼? 이상하지? 이게 문장의 사형식이야. 그래서 혁신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7번 문장 시험에 100% 출제되겠지. 이거 제대로 못 읽은 애 이거 못 풀거든. 잘 봐. 명사 자리지. What? 어? Is인데 앞에 주어 있어 없어?
두 개 다 해먹네? 그럼 해석어 뭐라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그 여왕에게 내가 갖다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자, 8번은 시험 문제, 아, 7번 문장은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출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별표를 한번 쳐보죠. 얼마나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여왕에게 진짜 가치 있는 걸 갖다 줄 거야. I'm sure that 나는 확신해. 그러니까 I'm sure 자체를 타동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어니까 접속사로 보시면 됩니다. 나는 확신해. The Queen, 여왕이 나한테 더 많은 보석을 줄 거라고. 이것도 봐봐. 그러니까 나한테라고 자동으로 해석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장 사용식의 기능이에요. 됐지? 자, 그냥 막막하게 막연하게 외우기만 했던 그 문장의 구성이 왜 그런지 이해하니까 이제 확 보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건 변형까지 해줄게. 그럼 이렇게도 할수 있지. I will, 아니, 것은 좀 지울게. I will bring. 그러니까 봐봐. 여왕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얘를 쓰면 좋은데, 여기에서는 역설적으로 뭐라고 해도 돼? 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갖다 줄 거야. What is really valuable을 먼저 쓸 수도 있지. 이러면 여왕에게라는 뜻으로 뒤에 전치사 2를 써서 뒤로 빼면 돼요. 이렇게도 바꿔서 출제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 이렇게 한다? 시험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A로 해. A로 한 다음에 이 문장과 의미가 통하도록 전치사를 활용해서 영작하고자 한다. 네 번째 글자로 올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이렇게 해서 영작 문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소위 얘기해서 3형식으로 전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형식 얘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시면, 공부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8번 질문, 8번 문장. 자, Luigi packed his ship. 이거 그러니까 packed도 되고 뭐도 돼? 앞에서 뭐라 했어? filled도 되죠? 그러니까 filled로 바꿀 수도 있지. Luigi는 팩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가득 채웠다는 뜻이야. 한가득 채운 거야. 엄청 이쁜 그림이랑 그리고 다른 예술 작품들로. 자, 그래서 게다가 여왕이잖아. 여왕이니까 당연히 저는 예술 작품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지? He took the gift to the island. 그래서 자기는 선물을 들고 섬으로 갔대. To get a chance to meet. 자, 요 투부정사는 뭐예요? 아까 맨 앞에 1번 문장의 투부정사는 부사였잖아. 얘는 딱 봐도 뭐 하고 있어? 여왕을 만날 기회라고 해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로 해석할 때는 좀 뭔가 미래지향적인 느낌으로 뭐뭐 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만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왕을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해 he told the islanders a lie. 이것도 봐봐. 사실 그냥 아주 도배되죠? 그는 얘기했대. 아일랜더들한테 구라를요. That he was a good friend of Antonio. 이거 봐봐. 이거 관계죠? 이거 lie 있으니까. 이거 관계대명사야? 아니야. 왜? 자, 좋아요. 자, 사실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고 푸는 건 조금 하수야. 근데 아직 우리는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직 우리가 정규 수업이 아니니까. 일단은 너가 얘기한 대로 완전해서 그래. 그는 저거 주어 있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쓰려면 주어나 목적 없어야 되잖아. 심지어 이거 B는 자동사잖아. A good friend. 보어도 있네. 그치. 자동사니까 목적 있어 없어? 없지. 주어도 있고 보어도 다 있네. 완전하지. 그럼 얘가 관계대명사로서의 기능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고요. 앞에 있는 a lie를 부연 설명하는 동격 접속사 대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8번 문장도 문법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섬 사람들한테 자기가 안토니오의 친구라고 거짓말을 쳤대. 그러면 루이지와 안토니오는 친구 사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래도 아까 나름 가가지고 자기 이렇게 했다 썰 풀었다 했잖아. 그지? 근데 친구들한테 썰 풀었다 했잖아. 그래서 난또 거기에 루이지가 껴있는 줄 알았더니 얘는 그러니까 뭐야? 다른 데서 들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루이지랑 안토니오와 루이지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9번 보겠습니다. 자, when the queen heard about Louis, 자, 루이즈에 대해서 들었어, 여왕이. 그래서 she invited him to her palace for dinner. 그래서 저녁 식사를 위해서 얘도 초대를 했지. 자, before sitting down at the table, 테이블에 앉기 전에 루이즈가 보여줬대. present A with B 하면 A에게 B를 present, 보여주다. 우리 프레젠테이션 할때저 present야. 보여주다. 이거 사실 뭘로 바꿔도 돼? 루이지? 쇼로 바꿔도 되지. 근데 왜냐면 쇼로 바꾸면 사형식으로 때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showed the queen 한 다음에 그대로 그냥 목적어를 그대로 이렇게 쓴 거지. all his gifts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전치사 with 쓰는 것도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with 풍년이잖아, 아주 그냥. 그지? 그리고 퀸은 감사하고 또 감사했대. 당연하지. 예쁜 예술 작품이니까. I'll repay you with a priceless gift. 자, 내가 되갚아줄게. 너한테. 이것도 또 with 나왔지. repay A with B 하면 A에게 B로 되갚다 이러면 되겠죠. 그지? 자, with 또 나왔고요. 자, priceless가 무슨 뜻이에요? 가격이 없으니까 무가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Priceless는 가격표를 매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엄청 소중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에요? Valuable이랑 같은 뜻이죠. 왜냐면 Valuable이 앞에 나왔었거든. 그지? 바꿔서 쓸수 있겠지? 그지? 자, 제가 진짜 값어치 있는 선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루이즈가 Watch드네. Watch는 이러고 계속 지켜보는 거야. 그지? 지각동사지. 루이즈는 지각동사를 한 거야. 여왕이 뭐 하는 걸? 속삭이는 걸. 하인의 귀에다가. 그럼 얘는 뭐로 바꿔도 돼? 속삭이고 있는 중인 거를 봤다라고 해도 되잖아. 자, excite 무슨 뜻? 신나게 하다라는데 뭐 찾으면 된다고? 신나야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기대에 차기 시작한 거지. He was sure that 아까도 얘기했죠? be sure 자체를 타동사로 보면 돼. 목적으로. 자, 그는 that 이하를 확신했대. He would receive. 자, 여기는 would 써야 되지, will 아니라. 왜? was였으니까. CJ일치 조심하시고요. would는 CJ일치라고 할게요. 사실 제가 지금 잘안 쓰는 말도 되게 많이 쓰는데, 동현이는 저랑 수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would receive more jewels than Antonio. 자, 비교급 나왔지? 그러니까 비교급 쓰면, 아까 최상급은 무조건 더 쓴다 했잖아. 비교급은 무조건 than 쓰면 돼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안토니오보다 더 많이 받을 거라고 확신했대. 야,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많이 안 받았겠지?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after a while,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속삭임을 들었던 저기 하인이 박스 하나 들고 왔대. 그리고 퀸이 그것을 루이즈에게, 이건 또 투네? 이건 왜 그래? 여기에서 위드는 뭐냐면 여왕에게 여거를 보여줬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위드를 썼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뭐를 보여줬는지를 강조하는 거고, 투를 썼을 때는 누구한테 보여줬는지를 강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present A with B랑 present A to B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건 뭐를 강조한다? 보여준 것을 강조하는 거야. 근데 아래는 보여준 사람을, 보여준 대상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즉 상자를 루이지한테 보여줬대. When Luigi opened the box, he was speechless. Speechless는 무슨 뜻이야? 말문이 막혔다는 뜻이야. 근데 speechless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모르지. 좋아서 말문이 막힐 수도 있어. 그래서 네가 지금 띔들인 거야. 그러면 저거 speechless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어감은 누가 정하는 거야? 뒤에 있는 문맥이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빈칸 추론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 이거 단어 꼭 외워야 돼. 이건 빈칸 추론 같은 걸로 나올 수 있어.
왜? 뒤에 있는 문맥을 안 보면 못 맞추거든. 그러니까 독해하게 만들겠지? 그러니까 스피치리스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말문이 막혔다라는 거잖아. 그럼 조용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뭘로 바꿔도 돼? 사일런트를 써도 되지. 됐나요? 자, 12번. 허허. 자, 대열은 요거 아무것도 없어. 뜻. 요거 그냥 부사야. 자, 그러면은 was가 주어고 a kitten이 주어야. 아, 동사고. 그래서 요거 도치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싸잡아서 한 번에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자 안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아, 아니야. 이건 너무 과해. 자, 이건 고등학교가 아니니까. 왜냐면 저 도치해서 또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나중에 해줄게. 안토니오가 우리한테 프라이슬리스한 캣츠를 줬대. 값어치가 너무 높은 고양이를 우리한테 주고 갔는데 너 안토니오 친구라며. 그래서 우리한테 진짜 값어치 있는 건 고양이거든. 그러니까 새끼 고양이 줄게. 잘 키워봐. 이렇게 한 거지. 네, 엿먹은 거죠. And we now have some kittens.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새끼 고양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13번에 In return for the wonderful gifts you gave us, 너가 준 아주 환상적인 선물에 우리가 보답해서 We wanna give you what is most. 자, 이것도 봐봐. Give 너한테 준다네. 그러니까 이거 사형식 제대로 못 보는 애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털리는 거야. 자, 목적어 자리지? 근데 동사가 있네? 그럼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지? 두개다 해먹으니까 뭐라고? 가장 우리한테 가치 있는 것을 너한테 줄게. 자, 문법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봐봐. 너가 줬어. 우리한테로 해석되지. 근데 뭘 줬는지 얘기해줘야 되잖아. 목적어 있어, 없어? 그럼 이거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야. 13번,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과 관계대명사 맛이 나왔으니까 13번도 중요하겠네요. 문법 때문에. 자, 아마 마지막 문장일 겁니다. 14번. 자, 마무리하고, 이제 저기, 테스트 온 가서 다 하고 가. 알겠지? 자. 이건 다 지울게요, 이제. 루이지는 realized, 깨달았대. 자, realized 뭐? 깨닫다지.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지. 그래서 목적어 있지? 접속사 대시야. 접속사 대시랑 관계대명사와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지? 둘다 뜻이 뭐니까? 컷. 그러니까 조심해, 이거. 루이즈는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퀸, 즉 여왕의 마음속에 새끼 고양이가 was worth far more. far은 뜻이 뭐예요? 훨씬이죠. 왜? 비교급을 수식하니까. 이거 아마 너 교재에도 있겠지만, far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even, still, 막 이런 걸로. 알겠지? 그래서 훨씬 더 가치가 있었대. 그 어떤 세상에 있는 보석보다도. 그치? 왜냐면 쥐새끼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he tried to look pleased. 여기 he 누구야? 루이즈지. 자, 그러니까 루이즈가 뭐 하려고 했대? 기분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대. 그럼 이거는 노력을 한 거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야? 기분이 안 좋다는 거야? 기분이 안 좋다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He knew that. knew that도 마찬가지. know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자리죠. 그러니까 접속사 대시죠. 그래서 그는 알았어. Was the right thing to do. 아, 뭐야? 요거는 죄송해요. 요거 that은 그 he knew that 했을 때이 that은 그 접속사 대시 아니네. 이거 그냥 뭐야? 그게 내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이었어지. 이제 to do도 지금 형용사로 쓰인 거고. 이 that은요, 대명사예요, 대명사. 접속사가 아니라. 뭐니까? 요거 가리킨 거지. 앞 문장 전체. 기분이 좋은 척 하려고 한 거. 알겠지?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겠네. 루이지 did not return home a richer man. 루이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대. 부유한 사람으로. 근데 그는 분명히 현명한 사람으로 돌아왔을 거래. 이제 왜 현명한 거야? 선물을 할땐그 사람이 필요한 걸 주자. 이렇게 얘기한 거겠지?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쉽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와시형 지각동사 지금 들어가 있는 거. 근데 그것과 동시에 감정 유발 타동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생략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틈틈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일관은 무조건 요거야. 일관은 스토리가 나오잖아. 순서 조심해야 되고, 내용파악 문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칭 추론. 요세 개가 가장 유력해요. 거기에 문법은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네 개가 출제 유력입니다. 일관은 이렇게 공부하면 돼. 됐죠? 자,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럼 테스트룸에 가서 공부 마저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